주제별로 이렇게 질문을 나눠 놨으나, 어쨌든 비문학 질문인 거니까 괜찮고요. 왼쪽으로 볼게요. 처음,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요 정도는 한번 보신 적은 있죠? 여러분들 그 한글로 해가지고 막 타자 연습하면 맨날 이해 나오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시상의 변화. 무슨 말할 거냐면, 여기에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밑에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앞에 말은 어떻게 정말 시처럼 써놨는데 뒤에는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지? 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끝에 시의 구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거래요. 시작해 볼게요. 윤동주, 별 헤는 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슬픔. 지식인으로서 내가 뭘한게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까지 골고루 잘 표현해 준 오라버니. 시작하죠. 별 하나의 추억과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저 별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저 별을 보면서 사랑을 떠올리고,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추억을 떠올리고, 사랑, 쓸쓸함, 동경, 시를 떠올리고, 저기 유난히 밝고 큰 별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그건 제 느낌이에요. 그 별을 보면서, 아, 어머니,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죠. 그러면 이 동주에게 있어서의 별은 추억이고, 사랑이고, 동경이고, 시고, 어머니고, 전부 다 뭐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들. 어머니, 어머니, 아, 가슴이 울컥울컥하죠. 요즘은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서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처음 받았는데 그 편지 봉투 보고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날 편지를 못 읽었어. 그냥 이유도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더라. 팔다리 다 멀쩡하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효자 돼서 돌아올 거예요. 한 3일 효자로 살 겁니다.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일단 시 분석하는 거니까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 별은, 아, 아름다운 말 한마디. 그러네. 별은 아까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해놨는데, 엔드 더하기. 동주 오빠한테 있어서의 별은 아름다움이네요.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짬,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어때요? 앞부분에는 확실히 시 같아. 운문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뒷부분으로 와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산문적인 어조로 바뀌더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윤동주야말로 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헤아리고 있다.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데 잘 보라. 처음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가 연결되더니 시를 거쳐서 어머니에 다다르면 그만 어조가 변한다. 빨간색으로 밑줄, 어머니에 와서 어조가 바뀐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는 어쩐지 멋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것 같더니 앞부분에는 멋과 여유가 느껴졌는데, 어머니를 떠올리고 난 순간 시인은 연거푸 어머니를 되뇌며 뭔가 걸리거나 홀린 듯이, 아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어머니에 만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별 하나의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다가 그 연상이 시로 이어지고 시는 어머니를 호출해내게 됩니다. 추상적인 어휘가, 그러면 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추상적인 어휘가 시를 거쳐 어머니로 가면서. 그러더니 덜컥 어머니를 불러놓고 보니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수다 떨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만나서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처럼 강력한 실감을 주는 육체가 어디 있을까? 빨간색 밑줄. 어머니는 강렬한 실감을 주는 육체다. 즉, 어머니는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상적인 어휘가 어머니, 구체적인 어휘로 변하는 겁니다. 어머니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별에 대한 연상이 다시 빨간색 밑줄,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하는 겁니다.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해 가면서 어머니를 떠올린 그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자 그 다음의 연상은 차라리 폭포수에 가깝다. 쓰고 있잖아. 이제는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 기억들이 기억 저편에서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관념적인 시어들이 어머니를 만난 이후로 인격적 존재들이 떠오릅니다. 화살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시어가 누구예요? 요 사이에 어머니가 있는 거지. 어머니. 이젠 거꾸로 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까는 시행 하나에 이름을 붙이더니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에는 또 빨간색 밑줄,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 그리운 이름을 하나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소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름, 라이너 마리아 릴케까지 한결같이 순수하고 여리고 선한 존재들을 떠올립니다.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을 떠올립니다. 시상대에 선 선수라도 된 듯이 윤동주는 하나하나 호명하죠.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그것은 또 얼마나 고통인가? 아, 이 글의 비평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건그 자체가 행복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다. 그러한 행복과 고통을 잘 표현한 시다. 잠시의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인정합니다. 아,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이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현재의 어떠한 처지예요? 그리움의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별은 그런 거라고, 밝게 빛나 기쁘고 멀리 있어서 슬프다고, 별은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 어떡할까. 그리움 덕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점점점, 점점점. 시 하나를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죠? 밑에 문제 같이 보고 갈게요. 글쓴이가 A를 분석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왠지. 여유로움이 느껴지던 시의 흐름에서 아주 급박하게, 수다스럽게, 쏟아지듯이 내비르고 있죠. 시행의 형태에 따른 호흡의 변화를 살피고 있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다가 어머니 이후로 빨라지고 있죠. 시상의 전개에 따른 어조의 변화, 그렇죠. 어조의 변화. 왠지 멋과 여유가 느끼는 듯 했었다가, 멋과 여유가 느껴지는 듯 했었다가,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급박스러워졌죠. 시의 느낌의 변화를 준 특정 시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시의 느낌이 변하게 됐어요? 어머니. 답은 5번이죠.
당대의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인데요. 그런 일제강점기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 아, 이런 그리운 대상하고 헤어져 있는 이유가 일제 때문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며칠 전에 아베가 총 맞아서 죽었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서 기분이 좋은 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걔는 좋은 데 가면 안 돼. ABCDE 중에서 기역, 니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기역. 그렇다. 니은. 아, 어찌할꼬. 어머니처럼 강력한 실감을 주는 육체가 있을까? 없겠지? 맞아, 맞아. 그렇게 쓴 윤동주에게 공감하고 있잖아요? 아, 별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너무 멀리 있어. 그리움의 대상은 멀리 있지. 별은 행복이면서 슬픔이야. 라고 윤동주가 얘기했고, 그런 윤동주를 보면서, 아, 속상해서 어떡하지? 또 윤동주에게 공감해주고 있죠. 문학작품을 읽을 땐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렇다. 어찌할꼬는 A. 작품 속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눠본다. 정답. 동주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주와 정서적 교감을 나눠본 거죠. 그 답은 1번이지. 물론 B, C, D처럼 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A에 해당되는 겁니다. 3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습니다. 적절한 것은 1번, 틀린 것 찾기 1번. 가에서 나다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별 보면서 추상적 존재 연상하고 구체적 존재도 연상합니다. 오케이, 괜찮죠? 나와 다는 모두 별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시인이 여기는 것들, 별의 추상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별을 보면서 구체적 존재를 떠올리기도 하고, 2번 괜찮지. 가에서 나로 향하던 화살표가 다로 간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지. 다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합니다. And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걔네들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슬픔도 환기할 거예요. 환기 단어 뜻 뭐예요? 어떤 기분을 불러일으키다. 어떤 기분이 나게 하다.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시인은 나보다 달을 천천히 의미하면서 아니야. 나 이야기할 때 천천히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빨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호흡이 정 반대다. 틀린 건 5번. 잠시만요.